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대화하면 은근히 기분 나빠지는 유형, 그런 타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말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고 나면 꼭 기분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회사에서도 있고, 친구 중에서도 있고. 찜찜하죠.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돌아서서 뭐 그럼 아니 가세요 뭐 하고 했는데도 굉장히 저 사람만 만나면 참 얘기하면 뒤끝이 찜찜해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분이 안 좋아져. 왠진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웃으면서 돌아섰는데도 기분이 별로야. 이런 사람이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업체라서 이제 계속 만나서 이제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매일 봐야 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직장 상사, 뭐 직장 후배, 뭐 가릴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한두 명씩은 늘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누구랑 얘기를 해서 은근히 기분 나빠지는 타입은 아닐까? 이걸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는 비호감 대화의 어떤 유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화법을 쓰면서도 잘 몰라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유익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비호감 그리고 기분 나빠지는 어떤 그런 대화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나는 혹시 그 안에 해당되는 일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유튜브에서 대화법을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 내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뜨끔하게 느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법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말하는 방법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했었어요. 언제였나 하면 저희 아들이 이제 그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막 시간을 촉박하게 선배들이랑 무슨 이제 작업을 함께 이제 막 밤낮없이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 중에 그 유난히 그렇게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들 바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후배니까 무슨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막 챙겨야 되고 이러는 게 이제 너무, 본인은 아침도 안 먹는데 너무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먹어야, 그리고 또 본인만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모든 그 후배들이랑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도 다 먹어야 되는 또 그런 선배래요. 그래갖고 막 투덜거리면서 아 그 아침을 그 먹을 사람만 먹고 안 먹을 사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무리 선배라도 밥 먹는 것까지 그렇게 강요하고 이러는 분위기 참 아 별로더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집에 와서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나 하면 딱 아무 생각 없이 딱 대뜸한다는 소리가 난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아침밥 먹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딱 한 얘기가 엄마는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나하고 공감해달라는 얘기였는데 그렇게 소리해도 억지로라도 밥 먹으니까 엄마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반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와 이거 아들한테 한방 당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남이면은 좀 어떤 이렇게 긴장감이 있을 텐데 가족이니까 막 듣고 나 좋은 대로 그냥 말해버리는 무의식적으로. 아 나도 자주 이러겠구나. 지금 이제 아들이 탁 찍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탁 찍어서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잘못된 어떤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대화하면 은근히 기분 나빠지는 유형이지만 주변에 주로 있겠죠. 나는 뭐 여기 다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처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제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듣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점수 매기는 유형. 이런 유형 있죠, 주변에서. 듣기만 하면 내가 그걸 특별히 뭐 어떻게 판단해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닌데, 내가 점수 매겨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닌데 굉장히 그 상황을 막 분석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막 이렇게 점수 매기고 이러는 어떤 유형이 있어요. 본인 그러면 이제 기분 나빠지는 거죠. 은근히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기분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뭐 이제 상담을 하거나 뭐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떤 이제 상황이 회사에서도 어떤 너 누구 박대리랑 이랬다 김대리 박대리랑 이랬다면서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무조건 그 사과해야 하는 문제인 거지 어? 아니면 그렇게 회피할 게 아니라 그냥 맞붙어서 얘기를 해 정정 당당하게 막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 너한테 대해서 내가 조언을 구한 거 아니잖니? 라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기분 나빠하면서 언제 그렇게 나를 갖다가 분석해 달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상대방은 기분 나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그렇게 잘잘못은 꼭 가려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를 위한 거야. 다 너 위해서 얘기해 준 거야.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만 그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떤 그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만 조언이 한다.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그렇게 듣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점수 매기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지금부터 탁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한 후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후배 다 너 잘 되라고. 이제 그런 건 내 마음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유튜버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은 어떤 유튜버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나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이제 찾는다고요. 벤치마킹 하느라고. 그런데 굉장히 자기 주장을 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을 세게 해서 뭐 그 유튜버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지금 나 야단 맞는 거니? 어떤 이런 느낌 드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아, 이 유쌤이 직장 수업 하면서도 내가 너무 내 주장을 이렇게 막 세게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들을 그야말로 정말 훈계하고 가르치는 어떤 이런 식으로 무의식 중이라도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제 이런 걸 벤치마킹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특히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너무 세게, 막 야단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혼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나의 어린 친구들이라도 이런 어떤 걱정을 하며 그 상황을 좀 경계하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잘 되는 거를 경멸하게 질투하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굉장히 좋았을 때 그거를 이제 부러워하는 어떤 친구나 어떤 동료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얼마나 좋니? 다 복이다. 뭐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 얼마나 좋니? 뭐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하시니 얼마나 좋니? 니네 남편 아니면 당신 아내가 이렇게 잘 나가니 사회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니 얼마나 좋니?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러니 얼마나 좋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얼마나 좋니? 이제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는, 그리고 축하하는 그런 말인데, 그 뒤에 분노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 일이 금방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질투가 은연중에 이제 팍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면 굉장히 기분이 은근히 나쁠 수가 있죠. 축하해. 정말 잘 됐어. 부럽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잘 되니 얼마 좋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는 거 대단히 모욕적인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굉장히 상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혹시 묘하게 질투하는 어떤 그런 말꼬리를 뒤에다 붙이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듣는 사람이 찜찜한 거죠. 듣는 사람이 아니 뭐야 그러면 지금 잘 못되라고 지금 고사를 지내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 일은 모를 일이야 라는 어떤 그런 식의 그 뒤 말꼬리를 붙이는 거는 대단히 그 상대방을 이제 기분 상하게 묘하게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말투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말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말을 탁 채가지고 결국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 어떤 대화 화제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말 습관을 가진 사람도 함께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근히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주말에 딤섬집에 갔었는데 굉장히 맛있는 집을 발견해 낸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 회사에 가서 내가 광화문에서 정말 딤섬집 진짜 끝내주는 집을 발견했다? 주말에 갔었는데 거기 다들 가봐. 내가 이거 연락처 갖고 왔으니까 내가 이제 뿌려줄게. 진짜 맛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탁 자르고 어떤 이제 동료가 들어와서 딤섬 맛 너 모르지? 막 이러면서 딤섬 제대로 된 딤섬 안 먹어봤구나. 거기 말고 홍대 앞에 어디 딤섬집 거기가 최고야. 내 인스타 봐봐. 그 나와 있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딤섬집은 정통인 딤섬집은 없어. 그 광화문 그런 건 게임이 안 돼. 라고 하면서 홍대 앞에 어떤 딤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남의 말을 가로채서 결국 본인이 어떤 그런 딤섬에 대한 어떤 화제를 자기가 막 주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화문 딤섬 얘기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남의 말을 내가 혹시 가로채는 일이 없나? 남의 말은 절대로 가로채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이렇게 탁그 말하는 습관에, 내 습관에 탁 이제 새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뭔가 하면요. 자기 말만 맞고 남의 말은 다 틀리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분들 참 많죠. 특히 직장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말만 맞고 남의 말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절대 남의 말안 듣는 이런 분들 많아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항상 이제 자기 말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굉장히 지치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나의 말에 대해서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은 맞다.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말끝마다 왜 그거 아니고, 아이, 그게 아니지. 이렇게. 일단 당신 의견은 부정, 나의 말, 나의 옳은 말을 내가 해주마. 막 이런 스타일이었잖아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니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근데 그래서, 아니, 이 말이 맞다고 라고 해도, 아니야, 아니야, 네가 착각하는 거야. 내 말이 맞아. 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대단히 기분 나쁘게 합니다. 은근히.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내 주장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어떤 건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미 기분 나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구라도 기분 나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은. 근데 그 말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나이스한 사람이야. 너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기본 자세, 그런 자세는 대단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말을 했으면, 아,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들어보면 별 심각한 문제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선배가 불렀어요. 선배가 불러가지고, 김 대리, 잠깐 나좀 볼까? 이래갖고 이제 회의실 탁 들어가서 문탁 닫고 탁 들어가서 탁 앉아가지고, 기분 나빠, 김 대리,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심각하게 상대가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굉장히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데 지금 이 선배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듣고 보면, 퇴근하면서 왜 일일이 인사를 안 해? 너 먼저 갈 때는 저쪽에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팀장님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과장들, 막 선배들 전부 일일이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찍히는 거다. 그건 예의가 없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 이제 듣는 사람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뭐 회의 시간에 5분 늦게 왔지 어저께. 그거는 회의를 안 하겠다는 거지. 응? 정신 자세 아니야? 이러면서 본인이 선배로서 어떤 정신 자세를 계속 훈계하고, 막 기분 나빠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계속 기분 나쁘게 만드는 뭐 이런 선배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훈계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건 다너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뭔가면요.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리면서 결국 기분 나빠지는 거. 결국은 욕이구나, 이런 거. 그런 거 있을 때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원고를 막 준비를 하면서, 원고를 준비하는 어떤 방법들이 어떤 건가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책이나 이제 그뭐 인터넷으로 이제 막 참고가 될 만한 어떤 교재를 찾아내요. 정보를. 기사, 뭐 신문 기사, 그다음에 책에 있던 내용, 이런 거를 한 주제를 가지고 막 찾아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어떤 상황을 예로 들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요. 가까운 친구들, 또 아니면 그뭐 가족들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은근히 기분 나빠지는 그런 경우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카톡을 하다 말고 친구한테 그걸 물어봤나 봐요. 우리 엄마 이런 거 물어본다. 너 없었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보내줬나 하면, 실질적인 예를 드는데, 나는 삐좀 말라서 좀 그런데 넌 좋겠다. 볼에 살이 많아서 귀엽네. 이렇게 얘기해서,
듣고 굉장히 기분이 은근히 나빴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딸의 친구가. 그 딸의 친구가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그런 친구거든요. 그 얘기 듣고서 정말 완전히 저 혼자 뒤집어졌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 게 바로 사람을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정말 너무 얘가 적절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랐는데 너는 통통해서 막, 좋겠다, 이러는 거. 그게 진심으로 그 칭찬은 아니라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 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선배가 이런 거예요. 야, 난 예민해서 컨펌 안 받으면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못 하겠던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퇴근해서 멘탈 진짜 튼튼하다. 부럽다, 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결국 욕이죠. 그래서 칭찬을 가장한 어떤, 나를 이렇게 흉보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비난하고 어떤 이런 말의 방법들,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을 차라리 대놓고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그 놀림당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컨펌 안 봤는데도 잠이 오는구나. 그래. 직장생활 오래 하려면 너처럼 맷집이 좋아야 돼.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욕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가장한 욕을 하진 않는다. 그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메모하시고요. 또 이제 볼까요? 일곱 번째, 염세주의자예요.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왜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은근히 기분 나쁘고 피곤하게 하고 사람을 지치게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아, 너니까 그렇지. 난 그런 거 꿈도 못 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기죽어서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일 잘못해서 막 승진 누락되고 인사고과 잘 못 받고 불인정해서 인정 못 받으면서 아, 내가 처음부터 찍혀서 그래. 내가 처음부터 찍혀서 계속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팀장이 날 계속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막 자기는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 본인이 불성실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김대리가 이제 팀장을 탁 설득해가지고 어떤 팀에 그 이제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막 그래서 팀한테 팀 모이게 해가지고 팀장님 드디어 설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 잘됐다 다들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한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아, 내가 했더라면 절대 찬성 안 했을 거야 팀장이. 그 출신을 한 게 뭔지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네가 그 학교를 나와서 그런 거고 내가 얘기했으면 아 그거는 뭐 어림도 없는 얘기야. 이렇게 갑자기 이제 학교 출신으로 막 넘어가서 자기 피해 의식을 한참 신나 있는 그 팀원들한테 전하면서 찬물 확 끼얹는 이런 경우.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자기 어떤 피해 의식이 있고 이런 어떤 말 습관, 말 버릇은 상대방을 기분 안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 볼까요? 이제 반대예요. 이게 피해의 어떤 의식이 가득 차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잘난 척을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도 사실 상대방을 기분 안 좋게 하죠. 그러니까 그 기분 안 좋다기보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의 이렇게 자기 자랑만 계속 하는 거를 내가 이 시간에, 이 저녁 때, 내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빨리 쉬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피곤하게 왜 듣고 있는 거지? 왜 듣고 있어야 하는 거지? 막 이런 게 막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하고는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웬만하면 피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자기 잘난 척을 계속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잘난 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자기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어떤 스트레스 해소의 일환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 절대로 어떤 얘기하는 중에 어떤 자기 과시, 자기 잘난 척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비꼬고 이제 깐죽깐죽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거죠.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근데 이게 더 기분 나쁜 게 뭔가 하면요. 이게 나를 비꼬고 깐죽거리는 얘기에 대해서 정색하고 화내기에도 이제 내가 이제 속 좁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뒤돌아서서 약오르고 아 기분 나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꼬고 깐죽거리는 습관이 대단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뭐 학교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학교 때 그러더니 아직도 그 습관 못 고쳤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만났다 헤어지기를 이제 반복하는 친구한테 야 넌 학교 때부터 그러더니 정말 야 정말
제주도 좋다. 그건 그런 에너지도 어디서 나오니?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헤어지는 에너지는. 아이고야, 세 살 버릇 여든이다. 이런 거. 기분 나쁘죠. 그런 건 정말 비꼬고 깐죽거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웬일이야? 야, 식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더니 네가 그 짝이구나. 막 이렇게. 뭘 좀 잘했는데? 그런 식으로 막 깐죽거리고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나쁜 습관이니까 그런 습관도 이제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 역시 부모 후광이면 애들은 달라. 이렇게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된 건데도 부모 후광으로 이렇게 탁 엎어갖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비꼬는 말도 이런 거. 자,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무의식적인 어떤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나쁜 습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계속 그 습관이 굳혀지는 거잖아요. 처음엔 없었다가도 그런 습관이 나중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이런 방송처럼 이렇게 체크해서 이런 거 이런 거는 체크하세요. 이런 건 나쁜 습관이고 상대방 기분 나쁩니다. 내가 혹시 있다면 고치세요. 라고 누군가 얘기 안 해주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 이런 습관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가 고치겠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늘 그 습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먹고 고쳐보자. 그렇게 해야지만 습관을 고치는 말버릇은 내 스스로의 노력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더 말잘하는 남들한테 호감을 얻는 남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 습관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식장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